지금부터 2019학년도 대일로 한마당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애국만 학생 여러분들은 뒤를 돌아 국회를 향해 주십시오. 국회 대하여
서로 다치지 않아라. 다치면 안 돼요. 경기 중에 너무 격렬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친구를 꼭 배려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밖으로 나가지 않아라. 노래 듣기지 마세요. 혼나요. 네 번째, 펜스에 앉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 밑으로 운동장 있는데, 여기 체육관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통로를 이용해 주시고, 절대 펜스에 올라가서 응원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청소를 잘한다. 끝나고 깔끔하게 하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센터에서 비상상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비상경보 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자신의 지역을 보여주세요. 서울특별시 노인청 비상시민센터의 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위치에서
한두야. 아!
사람을 모으라. 대조하기 전에.
대회가 한마당 성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적 발표를 요번 선수들에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1등 서양과학면 좋고 동양과학면 좋고 국제학면 좋습니다. 오늘의 오늘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인기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인기상은 서양과학면 대표주연 나와 축하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이번에는 경례